자, 7단 7번 볼게요. 네. 정석 연습 문제입니다. 아, 화목토일교 시반도 좀 이렇게 대답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너무 조용해. 보고 있나, 화목토. 1교시, 보고 있나? 나도 거기까지 있었는데, 더럽게 들렸다. 자, 자, 3차 방정식이야. 자, x3제곱 더하기 a 빼기 1 x제곱에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x값 2를 중근으로 가졌다는 얘기는 중근이 나오려면 뭔가 접해야 되지. 이런 모양이지. 네. 여기 2에서 중근 가졌다는 얘기지. 네. 이해 돼요? 네. 자, 이런 모양도 되는데 또 다른 모양도 되나? 어, 그 반대. 그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극대값이 몇이야? 2요. 얘는 극소값이 몇이야? 2죠. 그래. 네. 그러면 얘는 F2가 몇이야? 0이죠. 0이죠. F 플러스 2는 몇이에요? 0이죠. 아, 0이 되면 안 된다. 어, 그렇게 안 되는데. 아, 뭐 이거 맞잖아요. 네. 됐나요? 여기도 미분계수 0 돼야지. 네. 그 다음에 2에서 함수값이 0이어야지. 네. 두 개 연립하면은 AB 연립해서 풀릴 수 있죠. 그죠? 네. 이건 됐어요? 1번은 됐어요? 예, 네, 1번. 자, F2부터 볼게요. 자, 2 대입하면 얼마? 8 더하기 4 가로 a 빼기 1 더하기 b는 얼마고요? 0이고요. 4a 더하기 b는 얼마 되면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일식이 풀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도함수 구해놓고 봤더니 f 프라임 얼마? 3x 제곱 더하기 2 가로 a 빼기 1x 이렇게 나왔죠. 자, f 프라임 2를 구해볼게요. 그럼 12 더하기 4, 3, 10 맞죠? 네. 맞죠? 그럼 2 대입했더니 4 가로 a 빼기 1. 이 값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럼 a 빼기 1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와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b는 얼마가 되고요? 4가 되고요. 그죠? 두 개 더하면 2 나오겠죠. 자, 이런 방법도 있는데 너네들은 수학상에서 했던 방식대로 해도 되지. 잘 해봐. 얘가 2라고 하는 중근이 이중근이 있다 그랬지. 근데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그니 세 개 넣어야 되지 않아? 아니, 뭐 중근 하나 하면 돼. 그럼 하나는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여기 알파라고 하면 되지? 네. 그러면 이걸 전개한 게 얘랑 어때? 그냥 풀던 대로 풀게요. 예.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저 미분계수를 뭔가 사용해서 풀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판단해야지, 그지? 예. 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 자, 2번. 이번은 그 심화반 애들도 잘 못하던데. 봐봐, 지워도 되죠? 아, 심화반 애들 이거 안 봐. 심화반은 또 따로 저기 녹화하잖아. 그것도 안 볼 거예요. 아니요, 심화반 애들 보면 조회수 그래도 꽤 높아요. 아니, 그 조회수 다 누구 조회수겠어요? 제 조회수예요. 딱 이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그리고 학원 가고 싶은데 학원 못 가는 애들이 저희 딱 검색한다고 김상만 쳐가지고. 이상한 치면 이상하다고 하네요. 아, 몇 명 있는데요? 그렇진 않죠. 자, 보자. 몇 차 함수? 3차. 3차 함수의 그래프 유형이 몇 가지야? 세 가지. 이런 그래프 있고. 예, 위로 된 거. 이런 그래프 있고, 그지? 여기 평평한 그래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 있었고. 얘는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 몇 번 나오는 그래프? 두 번 나오는 그래프. 얘는 0 되는 점이 한 번 나오는 그래프. 얘는 0 되는 점이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극값을 갖고라 그래서 극값을 갖는 경우는 어디야? 왼쪽이요. 이거죠? 네. 그런데 그래프가 여기다가 0, 0, 여기 이 값이 0 되는 값이 x가 몇 개 나온대? 3개예요. 어? 두 개요? 그럼 하나요? 하나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봐. 그러면 극값이 두 개가 나오면서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좀 뒤집은 그래프. 아까처럼 하면 되지. 오. 그죠? 이런 그래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해야 연상하란 말이야. 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극값이 두 개 나오면서 실근은 어차피 하나죠. 그래, 그러니까 그래프를 연상해보면 이런 그래프 나와야 되지. 잘 봐. 얘는 방정식 이론을 풀 수 있어 없어? A가 두 개 섞였으니까.
어렵죠? 이렇게 풀기 어렵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때는 방정식 일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극대극소가 둘 다 부호가 보여야 돼. 얘는 극대극소가 둘 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 풀렸네. 자, 미분하자. F 프라임 X 구해봤어요. 6X 제곱 빼기 6A인가? 예. 자, 불러 잘 들어. X의 제곱 빼기 A인가? 예. 그럼 이게 0 되는 X가 몇 개 나와야 되냐? 두 개. 두 개 나와야 되지? 예. 자, 그러면 이때 이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몰라요. X가 두 개 나와야 된다며. 둘 다 맞네. 아, 그럼 양수야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A가 양수해야지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아, 예, 맞아요. 그게 뭐야? 뭐야? 하나는 X 빼기 루트 A가 되고 하나는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러면은 증감표를 딱 그렸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가 되고 여기가 루트 A가 되는데 이쪽이 플러스니까 뿔, 마, 뿔. 여기는 X, 여기는 미분 계수, 여기는 분함수. 살짝 표를 그릴 때는 얘들아 이렇게만 그려 그냥 알겠지? 예. 그럼 여기는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은 얘가 극대고 얘가 뭐야? 극소잖아. 그럼 두 개는 부호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알겠죠? 그러면은 F 루트 A와 F 마이너스 루트 A는 그 부호가 어때야 된다? 항상 같아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연상하면 쉬운 거야. 선생님도 이렇게 풀어요. 자, 뭔데 지금. 자, 루트 A 대입한다. 여기다 루트 A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2A 루트 A. 그렇지. 산수도 잘해. 여기는 마이너스 6A 루트 A.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3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A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루트 A. 플러스 6A 루트 A. 그렇지. 어, 잘하네. 계산이 좀 더럽다. 들어오면은 깨끗하게 지우면 되지. 봐봐.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아, 그럼 그러지 말고요. A를 밖으로 다 빼자. A를 다 빼. 예. 그럼 A를 밖으로 빼면, 여기 한번 나오죠? 예. 여기도 A가 한번 밖으로 나오나? 예. 그럼 제곱 되겠지? 예. 그럼 A를 밖으로 뺐으니까 2 루트 A, 6 루트 A 빼면, 마이너스 4 루트 A.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이죠? 곱하기 여기는 A 다 붙겠으니까 6 루트 A 마이너스 2 루트 A. 예. 그럼 4 루트 A. 그 다음에 A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푼 것이 낫죠? 그러면 마이너스 도를 밖으로 뺄게. 예. 그러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반대가 돼요. 반대가 되지. 예. 아이고, 이거 플러스구나. 반대가 되죠? 예. 자, 그런데 이거 양이야, 음이야? 양. 이거 양이야, 음이야? 양. 이거는 무슨 수여야 돼? 그래. 그럼 풀렸지. 그러면은, 여기서, 루트 A가 4분의 3보다 어때야 돼? 그럼 양변 제곱하면? 그래. 그러면은 얘랑 얘랑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가 어디야? 0보다 크죠. 그래. 그렇게 푸는 거예요. A는 0보다 크지만, 16분의 9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면은 저 조건에 부합되는 거지, 그치? 예. 자, 사인 찍고요. 저는 저거 절대 안 풀어요. 계산이 너무 더럽네요. 선생님 계산 주라. 잘 풀어봐. 헛소리예요, 헛소리. 예. 자, 그 다음에, 자, 5번 가볼게. 5번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지? 아니요. 5번은 방정식 이론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쪽 지울게요. 왜요? 자. 아, 오늘 통과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너무 좋다. 통과 진짜 해라. 그래. 뭐요? 너네 온라인 기간에 집단 지성으로 했니? 네? 집단 지성으로 했어요? 그런 거 없어도 서로 카톡하면서 이거 몇 번이냐만 물어봤죠? 아니 근데 그거 필요 없어도 금방 끝나요. 아 카닥이요? 아 저기 판다요? 판다 말고 저희는 더 지능된 방법을 썼어요. 기본적으로 한 번에 뽑았어요. 네
아, 제출한데. 시간차 공격? 그죠? 시간차 공격 얘기하는 거죠? 아, 이 수법이 되게 많아. 야, 그런 머리를 좀 공부해다 써라. 아, 아무 이름이라 막 한 다음에 딱 하면 답 되니까. 그래서 그랬던 나 이랬을 수 있잖아. 그 다른 애들도 보통 알아? 아니 몰라요. 제가 고기가 짧아보면 그런 용기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용기가 넘치잖아요. 자, Y축 방향으로 A칸이면 뒤에다 뭐 붙이죠? 플러스 A 붙이면 되나? 자, 그런데 얘가 fx 그래프가 됐는데, 얘가 fx 그래프인데, 이 fx 함수 값이 뭐가 되는? 0이 되게끔 하는 게 근이 무모야, 종류가. 이중근과. 다른 하나의 근. 그래. 나머지 한 개씩 근이죠? 그러면은, 자, A 단독으로 얘를 이쪽으로 남기고 나머지 넘길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방정식 이론을 쓸 수가? 있다고 배웠지. 자, A 남겨요. 나머지 다 넘겨. 얼마? 그렇지. 그 다음. 그렇지. 그 다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A만 나중에 움직이면 되죠. 그럼 이중근이 나오게 하려면은 무슨 선이 돼야 돼? 접선. 접선. 그렇지. 아, 역시. 어, 좋아.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 그래프를 다시 볼게요. 얘를 GX 그래프로 볼게요, 이제. 그러면은 미분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x 제곱 나오고 여긴 6x 나오고 12가 됐나? 자,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빼기 x 빼기 2가 나오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럼 증감표를 그릴 때, 예. 자, 이쪽이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이 2죠? 예, 예. 자, 여기가 x가 되고 이거 살짝 써야 돼. 예. 선을 그려. 살짝 이렇게 그려. 그러면 이쪽이 뭐야? 앞불마. 그렇지. 와우. 그럼 이쪽에 감소, 증가, 감소. 근데 함수값 두 개 구해야 된다. 그래서 g 마이너스 1부터 구할게. g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얼마일까? 여기다 넣는 거죠. 2, 그 다음 3, 그 다음 빼기 12 더하기 10. 그러면은 얼마예요? 3이에요? 네, 3. 얘가 3 나오고요. 이번엔 g2를 알아볼게요. 플러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더하기 24 더하기 10. 더하기 10.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20, 30. 30이네요. 그죠? 자, 정답 나왔지? 예. 뭐 또는 뭐야? 30. A는 A 값 구하는 거야. A만 하면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접해야 된다며. 와. 그럼 A는 30 또는? 3. 3이지, 그치? 아니, 만약에 너네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야 돼. 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나왔다고요? 3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얼마 나왔다고요? 30 나왔다고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이고, 맞죠? 0일 때 얼마 지나냐? 0일 때 10일 지나는구나. 예,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접해야 된다면서요. 예, 예. y equal a가 이렇게 될 때 있잖아. 예. 그러면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 있고 또 여기서 접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실근 하나와 중근 하나 있으니까 그지? 예, 예. 그럼 a, 이게 a 값이니까. 예. 그럼 a가 30 또는 3이요. 3이면 되는 거죠. 그죠? a가 30 또는 a는 3. 오케이. 오, 좋아요. 네, 사진 찍고요. 4시부터요. 10월 19일부터요. 왜 이렇게 길게 해요? 10월 11월 초에 보는데. 아, 9월. 11월 초에 본다면서. 어, 네. 아, 3학년은 내신 10타임밖에 안 해요. 예? 10타임밖에 안 해요. 양아치네. 그리고 학원 교재도 1000문제가 아니라 500문제로만 해요, 이제. 왜요? 근데 이번에 학원, 2학기 내신이 더 어려워. 저 수학 이번에 하나도 안 들었어요. 맞아, 수학 2학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2학기 더 쉬워요. 상담비 나오고 그러는데 저 안 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3포도와 분포도 그런 거. 야, 수원도 다 했잖아. 수원이랑 다 했잖아. 거기 삼각함수 다 있잖아.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 3포도와 분포도 그것도 있잖아. 자, 7-7번. 네. 자, 7-7번 보자. 네, 선생님. 너네 연습 문제는 지금 풀이를 다시 해야 알겠지?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본 건가?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서 풀어서 알게 된 거는 다시 풀어, 알겠지? 어. 자, 7-7번이에요, 7번. 요 문제에요. 4차 반응식이 무슨 근을 가졌대요? 중근. 중근을 가졌대요. 중근. 접하는 어떤 그런 개념인 것 같아? 자, x4제곱 빼기 4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더하기 12x 마이너스 a는 0인데 얘가 중근을 가졌대. a를 넘겨요. 그렇지. a를 일반적으로 넘겨서 방정식 이론으로 가면 되죠? 예. 자, 그러면 식이 a는 x4제곱 빼기 4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더하기 12x인데 얘를 fx라고 할게요. 그래서 미분해봤더니 플러 4x3제곱 마이너스 12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12가 됐고 4로 묶죠? 예, 그럼 x3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나와요. 예. 그거는 1집어넣으면 이거 다 1집어넣으면 0 되나요? 네. 식이 x만 이거 할 줄 알지? 알죠. 신하는 이거 할 줄 알아? 끼워 맞추기. 짜 맞추는 거 한번 알아? 예. 다 알려주시면 안 돼요. 봐봐. 처음에 x 제곱이죠. 네, x 제곱. 잘 들어, 잘 들어. 예. 밑에를 곱해봐. 밑에를 곱하면 마이너스 1 x 제곱인데 몇 x 제곱을 더해야지 마이너스 3x 제곱 나오냐? 마이너스 두 개 더 들어가지. 그럼 마이너스 2를 붙이고 차수를 내리라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상수항이죠. 그럼 마이너스 1과 맞추기만 하면 되지. 그래, 이렇게 하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3,1은 3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똑같잖아. 자, 마이너스부터 하려고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증감표야. 증감표 오늘 그려야 돼. 만약에 그래프 그림 문제 나오면 이 정도는 그려야 알겠지? 네. 자, 이쪽이 뭐야? 뿔, 맞아. 감소, 증가, 감소, 증가고 얘는 봐봐. 중근을 갖는 경우니까 접하면 되죠? 네.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여기 한번 나오고, 여기 한번 나오고, 여기 한번 나오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값을 세 개만 구하면 되죠? 예. 이해 돼요? 예. 그래서 F 마이너스를 구해봐. 얼마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봐. 예.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빼기 12죠. 12가 돼서 마이너스 14에서 5 더하니까 마이너스 9. 예. 마이너스 9 나온다. 여기가 마이너스 9 나온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F 1 구해. 1 빼기 4 빼기 2 더하기 12니까 13에서 6 빼면 13에서 6 빼면 7인가요? 7이죠. 자, 이제 F39 에요. 얼마? 81. 마이너스 108이죠. 예. 마이너스 9, 2, 18이고요. 더하기 36이죠. 이렇게 하면 몇이야? 100, 10, 7, 빼기, 120. 6이니까 마이너스 9죠. 그러니까 어차피 A는 뭐하고 뭐만 되면 되는 거야? 그래, 마이너스 9하고 7만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접하는 거죠. 이해 돼요? 그럼 중근을 갖게 되는 거니까 A는 7하고 마이너스 9밖에 안 나오죠. 예.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자, 두 번째 7-8번 표였죠. 아, 어려운 거. 7-8번은 표였죠. 찍은. 자, 이거 표 저기 필요하면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예. 잠깐만요. 찍어야 돼요. 찍은. 됐나? 예. 자, 그 다음. 좀 이따 복습 시간에는 선생님이 너희들 질문 좀 받아줄게요. 다니면서. 자, 연습 문제 7-몇 번이죠? 8번이요. 자, 몇 차 함수예요?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 기본 모양 틀이 뭐지? W. 이런 식이지? 예. 자, x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ax라는 4차 함수가 무슨 값을 갖도록? 극대값을 갖도록. 이런 거네, 그지? 극대값을 갖도록. 네. 자, 실수 a값의 범위 구하는 건데,
자, 4차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 유형을 몇 가지를 좀 나눠놓고 생각하기 어렵죠? 네네. 그러니까 도함수를 생각하죠? 네. 도함수 y 프라임은 얼마냐? 4x 세제곱.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a인데 도함수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그치? 네, 3차 함수 모양 몇 가지? 3가지. 세 가지 생각하면 되지? 네. 되니? 자, 얘는 도함수죠? 네. 그럼 미분계수가 음양, 음양을 따지는 거지? 네. 미분계수 음양이고, 얘는 미분계수 음양이니까, 자, 얘는 무슨 각까지야? 소죠? 얘는? 이게 극대야, 이게. 여기가 극대란 말이야. 극대 값을 갖는 게 세 가지 모양 중에 어디밖에 없어? 그래, 이거밖에 안 되잖아. 잘 봐. 극대 값을 갖는 경우는 이 도함수 3차 함수가 몇 개의 식을 가져야 돼? 그렇지, 그 말이야. 자, 봐봐. y 프라임이라고 하는 4x 세제곱 빼기 12x 더하기 2a는 0이라고 해서 3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런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세 개 나와야지, 그치? 얘는 서로 다른 세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져야 된다고. 아니, 그러면은 3차 함수 모양 다시 세 가지 봐봐. 봐봐.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죠? 네. 그죠? 그러면은, 자, 2a라는 값이 있으니까 2a 넘기면 되나요? 아, 나눠야 되잖아요. 서로 다른 세식이니까 세점만 만나게끔 하면 되잖아. 그치? 자, 아무튼. 그래서 이를 양변을 나눌게요. 지금 민우가 얘기한 것처럼. 나눠서 풀어도 되고, 안 나눠서 풀어도 되는데, 나누기 훨씬 편하니까. 그럼 A 어떻게 해요? 남기고, 나머지 넘기면 되는 거죠. 자, A 남기고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6X죠? 그죠? 그럼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A 직선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몇 개의 요소 만나야 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도함수 한 번 구하면 답 나오지. 근데 이 문제는 도함수 몇 번 구해야 되냐? 두 번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거야, 너네가. 뭐 구해요? 이거 도함수 또 구하면 되죠? 도함수에 도함수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잖아. 네. 이해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또 어떻게 해? fx로 놓고 다시 미분해서 미분계수 잡고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돼? 네. 안다. 자, f 프라임 x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6이고 이걸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마 여기는 감소 증가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함수값과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구해서 모양이 이렇게 나오지 지금. 그치? 그럼 여기 극대하고 극소 사이만 지나면 되지. 그러면 무조건 만나는 점이 몇 점이니까? 3점이니까. 그치? 그러면 f 마이너스 구할게. 자,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었더니 얼마? 2 빼기 6이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4죠? 극소가 마이너스 4지. 극대는 f 1,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니까 극대값이 몇이야? 얘가 4죠? 얘가 마이너스 4죠?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만 지나면 돼? 이 A가 4랑 마이너스 4. 그래, 그게 정답이야.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갖게 돼있지? 예.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럼 이 모양은 이거에 대한 도함수기 때문에 극대값을 결국 갖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사진 찍어요. 좋아요, 문제. 별표 찍어요. 자, 마지막 10번 하고 이제 복습 시간 가자. 네. 자, 자 됐어요? 네. 복습 시간 많이 줄 테니까 대신 시험 잘 봐야 돼. 네, 100점 맞았어요. 혹시나 100점 없어요. 미니가 믿어. 10점만 맞은 적 없어요. 아직 주말 때에서 100점 맞은 적 없죠? 친구 있다고. 있죠. 아, 이거 10번이었구나. 100점 맞은 적 있어요? 전에 있어요, 전에. 한참 전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100점 맞은 적이 있나요? 예, 네. 한참 전에. 그때 수학은 많이 그랬고.
자, 4x3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a 더하기 3이라는 이 3차 함수가 요 범위에서 무슨 값이 돼야 돼? 양수가 되게끔 해주는 a 범위 구하는 거지. 자, 누구를 넘기자? a를 넘겨야죠. 그렇지, a를 넘기고 풀자. 그러면은 요 범위에서 나오는 요 3차 함수 함수 값은 누구보단 반드시 크면 돼. A보다요. 그럼 그래프 몇 개? 두 개. 두 개. 얘를 fx로 놓을게. 그럼 이 그래프 그려봐야 되는데 이 범위를 놓치지 마. 네. 자, 먼저 미분할게요. 불러. 이렇게 부르려고 그랬죠? 네. 네. 그러면 여기를 6으로 묶으라 그랬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분명하겠죠? 네. 그죠? 그럼 미분계에서 0된 점이 몇 번 나오죠? 두 번, 누구랑 누구죠?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지. 네. 자, 이쁠, 마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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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쁠. 이렇게 되죠? 아니, 근데 이거 왜 지금, 예? 예? X랑, F'X랑 안 쓰지 않는 거죠? 뭐라고요? 아, 그걸 안 썼다고요? 네. 그럼 제일 마지막에 쓸게요. 네. 예. 칸도 좀 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칸도 좀 채울게요. 네네. 지금 요구사항이 너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좋아요. 좋은 자세요. 자, 얼마보다 크다고요? 글쎄요.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범위 잡아야 되지. 예. 그럼 그래프가 여기 함수값, 여기 함수값, 여기 함수값 이렇게 쭉 나오지. 네. 그럼 모양이 얘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이 함수값은 A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은 굳이 이런 거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랑 여기만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F-1을 구해보자. F-1 넣어봤더니 얼마? 마이너스 4 빼기 3 더하기 3인가?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오나? 형 6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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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죽다 살았어요. 그 다음 F1은요? 4, 그 다음 빼기 3, 빼기 6 더하기 3. 선생님만 그런 건가? 아, 이거 너무 싫어, 산수가. 그쵸. 산수가 너무 싫어. 어느 순간 너네들 그런 경험이 있을걸? 산수가 너무 싫어져, 막. 자. 한번 수상만 하다 보면 그럴 거예요? 예. 우린 그럴 일이 없어. 자, 이쪽은 지울게요. 자, 이쪽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나왔고요?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1일 때요. 이건가요? 예.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되나요? 아, 이렇게 마이너스 4였죠? 쭉 증가하다가 0일 때 얼마 지나요? 3이요. 3 지나요? 그럼 모양, 아, 여긴 극대극수가 아니죠?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자, 얘들아, 마이너스 1일 때 맞아?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를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6 더하기 3이죠. 아, 5였군요. 미안. 마이너스 1일 때 5였다, 그지? 2 아니에요. 고마워. 2였구나. 어, 고마워. 마이너스 1일 때 2였죠? 네. 세민아,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요. 세민이 너 이상한 거 찾았지, 아까? 찾았는데 얘기 안 한 거지, 지금? 자, 여기서 증가. 그 다음에 2일 때 얼마야? 3이고요. 그럼 모양 이렇게 되나요? 예. 자, 그럼 그릴게요. 자, 모양이 이렇게 맞아요? 예. 아닌데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도 여기 나오죠? 네, 맞아요. 여기가 극대죠? 예. 이렇게 나오면. 자, 그러면 그래프 y는 뭐를 그렸을 때? A. y는 a를 그렸을 때 무조건 이것보다 밑에 있어야 되죠? 그럼 a는 뭐보다 작으면 돼요? 마이너스 2보다. 그렇죠. 그 말이면 되는 거죠.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A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은? 맞아요. 정수가, 만약에 A가 정수면, 최대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렇지. 정수 A의 최대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지. 자, 얘들아, 이거 사진 찍고요. 자, 선생님이 당부하는데, 노트에다가 이거 그대로 적어가지고 숙제라고 하지 마. 알겠니? 알겠니? 선생님이 다음번에 노트 검사할 때 적어놓은 거 검사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아, 니네 적지 않았죠? 예, 안 적었어요. 사진 보고 그대로 적어오지 마. 왜요? 아, 네. 자, 여기까지요.